안녕하세요. 경이로운 선거 지금 2부 뉴스 브리핑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빈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두 번째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도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고 여론몰이를 하면서 예능방송에도 출연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로 이미지 세탁을 한다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섰을 때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중증 장애아동을 알몸으로 목욕시키는 장면을 기자들 앞에서 연출해 장애아동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었었고요. 이 일이 지금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네. 최한욱 평론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보여드릴게요. 네. 예, 이때 이제 블러 처리를 해가지고 이분의 그 지금 장애아도 나체를 네. 예, 가렸는데 지금 보면 사진 찍고 있죠? 이게 뭡니까? 진짜. 이런 짓을 하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이상한 해명만 내놨다가 그냥 유해무야 됐던 그런 사건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다. 왜 그런지는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자,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의 손가락 모양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뉴시스의 김태규 기자가 질문을 하는 사이 수첩을 든 손가락 모양에서 이런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네. 평화나무의 김용민 이사장이 이 소식을 SNS에 알리면서 지지자들 사이에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진 보실까요? 이 손가락새가 이게 의도된 걸까요? 네. 이렇게 보통 수첩을 들지는 않지 않나요? 우리 아빈 씨. 그렇죠. 굉장히 불편한 지금 자세거든요. 그렇죠. 네. 손가락이 쥐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불편한 자세를 취한 의도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김성수 TV에 오셔서 한번 해명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브리핑입니다. 네. 서울시장 야권 주자들이 존재감 부각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언론들 또한 이 경쟁을 부추기거나 띄워주기 기사를 쓰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하지만 시민들은 정책 얘기는 없는 기사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는 조국 직접 딸 의료행위 막아야, 오세훈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사면 올해가 적기, 나경원 전 의원은 중도는 짬짜면이라며 보수 역할론을 설파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심각한 그 뭔가 인식 부족 네. 혹은 법률적 지식 부족을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조국 딸의 의사면허 취득이 범죄 수익이래요. 범죄 수익을 이렇게 쳐보시면은 네. 나오거든요. 범죄 행위로 인해서 얻은 재산이나 혹은 그 재산으로부터 얻은 또 이익들 네. 이걸 범죄 수익이라고 하는데 의사 면허가 범죄 수익일까요? 그렇지 않죠. 심지어 예. 이 의사 국시에 합격한 것을 이제 축하해 준 사람이 공범이래요. 이런 공범 드립을 해서 굉장히 무리를 빚고 있는데 자기가 좀 초조해진 건 알겠지만 왜 이렇게 초조해졌는지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훈 변호사님은 요즘에 또 다른 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무상급식 때 무릎 꿇으면서 흡수했던 사진이 다시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1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무상급식만한 정책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들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나경원 의원은 예. 그렇게 중도는 짬짜면이라고 하셨는데 우익에서 독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또다시 빠루를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시간 별로 없는데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해야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할까요? 네. 자,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출범한 검찰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특수단은 각종 의혹에 대해 대체로 무혐의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진짜 화납니다. 네, 화난 소식이죠. 예, 지금 박근혜 정부 인사들 다 무혐의 된 거죠. 네. 지금 그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서 수사와 감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라든가. 그렇죠. 뭐 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에 압력 넣은 의혹이라든가. 또 지금 옛 기무사와 국정원이 네. 세월호 유가족 사찰했다는 의혹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진짜 화가 나는 거는 그 인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인지했던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네. 이 의혹은 거의 구체적인 물증까지는 나왔는데 전부 덮었어요. 임정혁 검사가 특수단 단장이었거든요. 네. 이분이
덮기 전문이라는 그런 별명을 또다시 얻게 되셨습니다. 네. 이분은 실제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써줬을 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수사의 결론을 내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번엔 도대체 누구의 어떤 명을 받들어서 이런 결론을 냈는지 정말 심각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따가 우리 그 최한우 평론가한테도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한테 오더를 내린 건 누굴까요? 우리 대통령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굴까? 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네 가지 뉴스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네. 이번 주에 꼭 알아야 될 뉴스들 네 가지 예, 간단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두 분 모시고 본격적인 선거 방송 또 여론 분석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이로운 선거 3부 이제 본격적인 이슈 분석과 또 여론 분석 네. 시작합니다. 자, 우리 최한욱 평론가님 그리고 또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너무 짧네요. 예, 네. 좀 길게 해야 돼. 예, 예, 뭐, 나름대로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짧게 3초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방송 때 너무 존재감이 없다고 예. 아, 네. 지적이 있어가지고 주변에서 예. 지인들이 예. 오늘 하여튼 분량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막 치고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 지금 야권의 후보들이 네. 지금 서로가 굉장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어그로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야권 후보들의 어그로에 대해서 우리 최한우 평론가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그 뒤에 나와 있는 사진이 바로 그 유명한 장애아동 네. 사실은 학대 사진이다. 이게 다시금 주목받고 있죠. 그러니까 저게 제가 저분이 이제 아주 좋은 대학, 이게 이제 법대, 우리나라 뭐 학벌로는 최고죠. 그렇죠. 여기 나오셔서 뭐 머리 하나는 이제 검증을 받으신 분인데, 그렇죠. 머리를 너무 썼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뭐냐, 그렇죠. 아내마 출연이 바로 이 사진을 마사지 하려고 그 출연을 해서 아하. 내가 이제 장애아를 키우고 있고, 예. 일의 진정성으로 했던 일이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마사지를 하시려고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지금 다시 떴어요. 더 부각이 되고 있죠. 예. 그럼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그래갖고 다시 인터넷에 이게 회자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고 있는 지금 이런 형국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내마 출연이 지금 오히려 악재가 되는 양상.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당시에도 이제 놀라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그 12살 어린 장애 아동을 나체로 네. 이게 기자들 뭐 주변에 사람들이 앞에, 많은 곳에서 기자들 앞에 그렇게 두놓고 그냥 여기서 씻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저런 봉사활동 같은 거 뭐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고무장갑을 끼고 저렇게 목욕을 시키는지 고무장갑 보세요. 아니 고무장갑이에요? 네. 실제로 좀 고무장갑을 일단 좀 시각적으로 좀 그러니까 예, 고무장갑을 끼고 저는. 목욕을 시키지 않아요. 목욕을 시킬 때는 그렇죠. 다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떼수건을 끼고 했으면 몰라도 고무장갑을 끼고 합니까? 무슨 뭐 김장도 아니고 설거지하고 예. 김장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저 당시에도 이제 저렇게 논란이 됐어요. 근데 예. 이제 두 번째 논란은 뭐냐면은 네. 보시다시피 예. 이 저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찍힌 그게 봉사 활동을 하다가 예. 뭐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 사진에 사진 찍고 있는 분 보세요. 예. 그런 사진의 느낌이 아닙니다. 지금 예. 보면 이제 조명이 잘 준비가 돼 있고 조명까지 다 세팅돼 있는 듯한. 예. 그래서 이게 연출된 사진 아니냐. 그 당시에도 그런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해명을 또 어떻게 했냐면 아니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사람들이 듣고 들어와가지고 저걸 찍었다. 그러기 위해서 조명판을 저렇게 들고 와서 찍냐? 아 이게 지금 조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포토라인 쓰면은 막 네. 뭐 난리 나고 그렇지. 막 서로 찍으려고 싸움 박치려고 막 난리가 아슬아슬하게 됩니다. 이게 그렇지. 기자들이 만약에 이제 갑자기 몰려왔다면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마치 이제 스튜디오 촬영하듯이 네. 예, 조명을 잘 설치를 해놓고 네. 뭔가 연출된 듯한 예. 뭐 이런 장면이 분명한데 조금 이제 사진을 찍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렇죠. 그걸 갑자기 이제 뭐 우연히 발생한 일처럼 그러니까 이런 조명기가 왜 있냐고 저게 저 사진 기자분들이 저런 거 들고 다니는 거 못 봤어요. 이게 사진 찍는 거 아니야 이거는. 예. 야, 참 이래서 참 이분의 어떤 그 윤리 의식과 또 그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 정치 이런 것들이 돋보이고 있는데 요즘에도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사실 요즘에는 너무 이미지 정치에 이렇게 집중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민중의 소리에서 나온 저 동영상을 캡처한 그런 내용인데 네. 일부러 지금 동네 카페에 막 돌아다니고 계세요. 근데 동네 카페 돌아다니면서 늘 묻는 게 뭐냐? 가가지고 아우
그동안 문 닫으셔가지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카페 문 안 닫았거든요. 방역 수칙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지금 전혀 모르는 거죠. 예, 어. 방역 단계를. 예. 예. 그리고 여기 아줌마가 꼭 뼈를 때립니다. 예, 정치인들 뭐 이제 와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대책을 갖고 오든지 해야지. 이렇게 와가지고 사진만 찍고 그러면 그런 거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희 용산이에요. 그래서 예. 재개발 문제 이런 게 네, 있는 네. 지역인데 예. 가가지고 이제 아, 뭔가 또 개발해보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히러 갔는데 예. 아, 그 전에 이제 같은 당에 있었던 분들이 예. 뭐 국회의원이건 뭐 예. 지자체장이건 뭐 계속 하시면서 예. 하나 지킨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또 왔냐 이제 저분이 그렇죠. 막 열을 내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이게 다 그대로 다 실렸어.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계속 자기 표를 깎아먹는 일들만 하고 계세요.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저게 아 내가 이제 원래는 네. 카페 못 여는 줄 알고 예. 그래서 이제 가면은 아 오픈하셨는데 내가 힘이 되드리려고 왔다 뭐 이런 지금 기획을 하신 거예요. 예.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카페 열고 있었어. 아 그러면 이제 재빨리 이제 다 기획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요즘 힘드시죠? 뭐 이렇게 이제 대사를 좀 바꿔주신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네. 어 이거 생각하고 상황이 달라 열고 그렇죠. 있어. 예. 그래 그냥 갑니다. 예. 그러니까 아, 내 버퍼링 어, 당황가 대본이 아니면 네, 못 네, 하시는 네.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의 좀 한계가 이, 네. 이 순발력 이런 게 좀 약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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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쫙 이 법조문 쫙 네. 외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하시던 분이 네.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이게 네. 좀 대처가 안 되는 좀 그런 양상을 이번에 또 보여주지 않았나. 네. 아무리 그래도 아비씨 저 그 카페에 커피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착한 네, 분이야. 그럼 관심이 네, 없으니까. 아저씨가 진짜 착한 분이야. 아, 그래. 다 이해를 해주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같이 네. 좀 약간 못된 사람은 어떻게 아니요, 해석하냐면 네, 네. 본인이 스스로 가서 커피를 사본 적이 없는 사람. 아, 그래서 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런지 않아도 저 사진에 네. 중에 하나가 이제 카페를 자꾸 들리니까 커피를 네. 자꾸 받게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 네. 그분이 추운데. 들고 계시더라고요. 예, 들고 네. 이제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 사진 왜 뺐어요? 여기 보니까 다섯 명이 함께 커피 마시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5인 이상 집합 금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래서 4인으로 맞춘 거야 지금. 우리 5인 할 수 있는데 4인으로 맞춘 거예요. 여기에 가운데 우상호 의원도 아, 앉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그러지 좀 마요. 구질구질하게 알겠습니다. 지금 안철수 씨는 또 네. 난데없이 의협의 최대 지회장을 만나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는 뭐 이건 의외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니 소장님, 네. 최대집 회장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근데 굳이 왜 그 사람을 만날까요? 나랑 좀 비슷한 사람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해서. 네. 아니 캐릭터가 일치하잖아요. 유유상종 그렇게 해서 찾아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뭐 아무튼 이런 무리를 갖다 계속 불러일으키고 다니는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예. 이제 좀 이건 좀 이제 이 기회에 혹시 예. 저희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 예.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예. 좀 조언 하나 드리자면 예. 이번 이제 이미지 야 이미지를 내가 이번에 좋게 해가지고 한번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쪽으로 예.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게 좋은 거 다 가져오는 거야 지금. 뭐 예를 들면 독하게 뭐 섬세하게. 뭐 이런 걸 컨셉을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진도는 짬짬이요. 뭐 서울형 기본소득. 그렇죠. 이런 공약을 냈어요. 의외죠. 지금 부동산 쪽으로 이제 다 포인트를 맞추는데 이분만 기본소득 쪽으로 잡았다. 아, 저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 여자 이재명으로 가야 되겠다. 아, 이건 지금 대선 주자 1위로 가니까. 아, 여자 이재명 독하게 빠로들고 약간 좀 이재명 지사가 약간 그런 컨셉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또 그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까지 폄하를 하십니까? 아, 이거 이제 좋은 모델이니까 아, 좋은 내가 모델. 이제 가져오고 싶다. 그걸 가져오더니 빠로들고 아, 그러진 않았어요 이재명 지사. 불도저로 미나요? 아, 근데 그거를 하려니까 이제 좀 약간 진보 쪽 성향으로 보일 수 있으니 이제 또 나온 얘기가 뭐. 전 태어나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진보는 짬뽕, 보수는 짜장이래요. 그게 무슨 배경에서 좀 나온 그러니까 이론인지 모르겠어요. 배경이 중도는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진보는 보기에는, 빨가니까 짬뽕인가? 아, 아니요, 제가 아니. 보기에는 짜장을 통해서 윤석열을 떠올리게 하려고. 아, 그래서 짜장은 우리 편이다. 아, 그런 예, 그런 걸 깔고 있는 거죠. 윤석열 총장의 표를 가져오기 위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저거 막 다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미지 정치를 하시려고. 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오히려 이 자기의 이미지가 더 산만해지는 그리고 유권자들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혼돈스러워지는 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컨셉으로 원래 하시던 대로 뭐 예. 피부과랄지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거 주인조랄지 그런 예.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뭐 짬뽕했다 짜장했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오히려 유권자들이 혼돈을 가져올 수 있다. 그거 좀 이 기회에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누군가 이미지 컨설턴트가 붙긴 붙었어. 그걸 알 수 있는 게 머리카락 딱 질끈 묶고 가는 거 이거는 완전 연출된 거 아닙니까 소장님? 그런 것 같고요. 네. 지금 굉장히 이제 동네 아줌마 같은 분위기를 네. 계속 연출을 하더라고요. 어. 머리 풀다가 지금 이제 가면대는 해 묶고 동네 아줌마처럼 네 그런 지금 형 이미지를 계속 연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편안한 네. 분위기 편안한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 그런데 편안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 1억 원짜리 피부과를 다니는 네. 예, 동네 아주머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어려운 컨셉 아닌가 저거는. 알겠습니다. 저 안철수 얘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네네. 이 안철수 씨가 지금 최대집이랑 만나면서 이 백신 대비에 대해서 막 논했어요. 그러면서 부작용이 있을 때 그 보상을 해주고 관리 원칙을 갖다 수립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다 보상한다고 얘기를 해보라고 이거 어떻게 안철수는 이러면 자기가 뭐 부각되기 위해서 이런 걸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대통령께서 다 전부 보상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안철수 씨가 이제 예전보다 좀 노련해졌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초딩에서 대등이 됐다. 네. 저 이게 매기는 건지 뭐 칭찬해 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봐야 대등이라는 겁니다. 이 정치 네. 수준이. 사실 대통령께서 이 정도 이건 계속 얘기가 나왔던 문제예요. 네. 부작용이 생기면 정부에서 일정도 보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네. 백신 논란이 있을 때부터 예. 뭐 정세균 총리도 일단 언급한 적이 있고 계속 예. 얘기가 나오던 건데 예. 마치 정부가 안 할 거다 생각하고 이제 그것도 최대집 씨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정부가 다 한다고 얘기를 해버렸으니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얘기를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그 백신 관련한 게 어제도 기자가 제일 먼저 맞을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이슈화시켜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성사가 안 되는 게 그 노르웨이에서도 그 일단은 좀 문제가 생기니까 좀 늦추고 있잖아요. 예, 네. 지금 우리한테도 그 전에는 왜 늦게 이렇게 하냐 하는데 지금 그게 또 안 먹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백신 관련한 것들이. 네.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도 이제 일단 백신 관련을 가지고 자기 의사 컨셉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좀 전문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예.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그게 좀 다시 잘 안 됐네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의사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네네.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했는데. 보니까 마스크도 거꾸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요? 언제 전문성이 과연 어떤 전문성인 건지. 예. 예. 아니 마스크는 요즘에 이제 그 거꾸로 꼬를 그러니까 예, 누르는 예. 아니, 주름 있는 마스크 말씀하시나? 아, 예. 아, 그것도 코를 누르는 게 위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밑으로 이걸 이제 그거를 턱에다가. 예, 예. 그래서 좀 묘한 사진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좀. 저는 이래서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신 건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 힘들고 계속 집에서 이제 뭐 자, 격리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예. 자꾸 웃음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하시니까 예. 이것만으로도 참 예. 고맙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오세훈 시장까지 같이 얹어지면 너무나 큰 웃음을 갖다가 이들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약칭이 있어요. 빅3라고 이제 그 야권의 빅3 후보인데 이 빅3죠. 안오나 빅3. 안오나. 안오나. 뭐가 너무 잘 줬어 진짜. 안 와요. 저는 안 나오나? 뭐 이런 줄 알았는데. 그 뭐 오세훈 그 후보가 나경원 후보한테 자기네들끼리 싸우면서 시장을 인턴 시장을 뽑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의도로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보궐선거기 때문에 인기가 네. 이제 길지 않고 네. 또 시정을 이제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파악을 하는데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 뭐 그러다 보면 임기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험 있는 내가 하는 게 좋다. 아하. 뭐 그런 의미로 인턴 시장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경험 있는 그분은 10년 쉬신 분이라고 그래서 나경원이 얘기를 한 거구나. 자기네들끼리 엄청 지금 기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10년 동안 정치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아나운서를 10년 쉬면은 아빈 씨 네. 어떻게 대접을 합니까? 그냥 뭐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죠. 경력 없다고 봐야죠. 아빈 씨는 그래서 그 지금 경력 단절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도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조금씩이라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갖다 이게 가져야 되거든요. 감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그렇죠. 네. 네. 이분도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닌가. 저번에 총선 나와서 그 초선 고민정 의원한테 사실상 완패를 했잖아요. 그것도 네. 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감을 잃지 않았으면 어떻게 경비 아저씨한테 돈을 막 돌립니까? 그거 완전 선거법 위반인데 그것도 그냥 기소유예가 됐어요.
참 맞아요. 검찰의 선택적인 이런 기소를 너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이러다가 네. 아 후보죠. 네. 후보가 이러다가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지 않을까 감을 잃어가지고 지금 무상급식 하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안 듣는 줄 알고 자기가 막아가지고 네. 안 듣는 줄 알고 예, 네. 그런데 이 두 분이 서로 싸우는데 안철수 씨가 동료란 인식을 가졌는데 서로를 싸우지 말라고 이런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자, 요 타임에 네. 우리 일단은 좀 기운 좀 내면서 네. 그러면서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재훈의 명품 산삼치명단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요거 다들 꺼내 보세요. 야, 요게 치명단이 사실은요 이게 공진단이에요. 아. 최평강님 공진단 아세요? 알죠. 왜. 그렇죠. 공진단이라는 얘기는 다 들어봤는데 드셔보셨어요 공진단? 아, 비쌉니다. 비싸요. 저 서민들은 못 먹죠. 네. 네. 거기에 예, 이게 사양이 들어가서 이제 약으로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한의원에서 가격을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약이니까. 거기 한의원은 약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게 되잖아. 근데 요거는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사양 대신 치명을 넣어서 똑같아요 성분이. 그래서 치명단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뭘 더했냐면 산삼진액까지 더했어. 그래서 진짜 좋습니다. 진짜 자, 몸이 좋은 거네요. 이거는 이거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 최평론가님 이제 오늘 밤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오네요. 옵니다. 벌써? 뜨거워요. 아니, 한번 씹고 어떻게 올 수가 있어? 제가 좀 민감해서 하고 옵니다. 약을 평소에 안 드신 분이시군요. 아, 그렇죠. 이제 약발이 그냥 훅 오네요. 근데 굉장히 맛있는데요? 맛있죠. 네, 처음 드시는 거예요? 처음 먹었는데 못 씹을 줄 알았더니 맛있네요. 씹을수록. 먹을만하죠. 네, 먹을만해요. 지금 느낌이 남양유업 사위된 느낌이에요. 눈꽃. 예, 알겠습니다. 이 산삼치명단 주문이 010-5552-9010인데요. 지금 특별하게 또 여기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 세일 그건 없네. 지금 산삼치명단 세 개를 사면 그 옆에 보면 홍삼 녹용고로가 있잖아요. 네, 금색으로 된 거. 저 하나를 주세요. 저 홍삼 녹용고라는 것도 네. 원래 경옥고라고 우리가 네. 명품으로 생각하는 보약이 있잖아요. 전통 네. 보약인데 그 경옥고의 녹용까지 들어간 게 저 홍삼 녹용고인데 네. 저것만 해도 젊은 사람들 저처럼 또 신체 나이가 40대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은 굉장히 저것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무슨 말인가 했어 지금. 네. 근데 어쨌든 네. 요거 세 개 사면 저거 하나. 다섯 개 사면은 저거 두 개. 열 개 사면 산삼치명단을 두 개 더 끼워드립니다. 아, 지금 설날 그러니까. 맞이 네.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강력히 제안하는 게 바로 지금 드셨어. 그게 뭐냐면 이게 강황이에요. 강황이에요? 예. 오렌지 주스 같아 보이는데. 전혀 아닙니다. 참 좋은 강황 한번 가시죠. 몸에 좋은 강황. 매일 먹기 힘들고 난감하시죠? 똑 따서 간편하게 먹는 참 좋은 강황으로 건강 챙겨가세요. 나노수용화 특허 기술을 통해 몸에 쭉쭉 흡수되는 액상 강황. 참 좋은 강황 365와 함께라면 매일 마시는 물이 건강하게, 매일 먹는 밥이 건강하게, 매일매일의 황금빛 건강. 참 좋은 강황 365. 네. 네. 이게 수용성 커큐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커큐민은 칼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잖아요. 네네. 이 지용성이거든. 근데 요거를 나노 그 수용화 기술을 통해서 잘게 쪼개가지고 물에 흡수되게 한 거야. 그 성분을. 그래서 물에 이렇게 싹 녹는 커큐민이 정말 신박한 기술로 만든 거거든요. 이 커큐민은 FDA가 인정한 항암 성분이고 10대 장수 식품이에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장수하는 그런 암에 비결로, 안 걸리죠. 그렇죠. 암에 안 걸리죠. 오. 그분들이. 그게 바로 이거예요. 커큐민. 자. 한번 드셔보시죠. 이게 강황이 몸에 좋아서 네. 가루를 사다가 음식이나 이런 데 넣어봤어요. 그냥 넣어서 근데 향이 엄청 맞아요. 강해서 못 먹거든요. 근데 이건 아예 네, 뭐 전혀 없네. 거부감이 없어요. 무취 그리고 맛은 무맛. 무맛이라고 하는데 살짝 여기 고소한 맛이 좀 있죠. 끝맛에. 약간, 끝맛에. 네. 거의 근데 밋밋하고 예. 이 착즙한 듯한 느낌이에요. 예, 굉장히 뭔가 아주 그냥
가루가 아주 그냥 잘 붙은 느낌? 이게 액상 아닌가요? 이건 어. 액상이에요. 가루가 없어요. 그냥 물이에요, 물. 어. 그래서 이렇게 잘 스며들고 흡수가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또 위에서 커큐민을 흡수를 잘 못한대요. 어. 인도 사람에 비해서 네. 보통 한 서너 배를 흡수를 못한대요. 그래서 또 카레 먹고 난 다음에 늘 속 아, 불편하다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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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거를 수용성으로 만들어놔서 흡수 속도만 해도 4배가 빠르고 그다음에 흡수되는 뭐 어떤 흡수되는 그런 전달 효과가 17배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드시면 그냥 산삼진 그 치명단 있는 좋은 성분을 다 쏙쏙 집어넣어주고 이제 이게 생리활성 물질이기 때문에 독소들을 빼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 30분 지나면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네, 그런 좋은 강황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치명단 네.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강황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 본격적으로 또 진행을 좀 더 해볼까요? 네. 이 급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그 오세훈 시장이 급식 때문에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 급식의 트라우마를 극복을 못했다는 것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무상급식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정책이라는 거 아십니까?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연구도 했더라고. 연구를 했는데 보세요.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네. 대한민국 사례를 연구해서 아예 2017년부터 도입을 했어. 아, 네. 이걸 도입했더니 폭행이 학교 내 폭행이 55%가 감소했어. 아. 실제로 대한민국의 급식도 학내 폭력을 35%를 줄여줬대요. 예. 그러니까 이 무상급식 정책으로 크게 얻게 된 그런 그 이득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 첫 번째가 일단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영양사 조리사 등이 창출되고 그리고 지역의 그 농부들이 농가들이 네.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이 뭐그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이 생기고 농업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 거예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학생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정말 좋은 양질의 그 식사를 주게 되니까 뭐 비만 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정말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만족도가 굉장히 지금 학생들한테 학생들도 높고 학생들이 자랑하잖아. 그쵸. 막 인스타그램 같은데 네. 자기네들 급식 찍어가지고 네. 특식 나온 날 자랑하고 이러면서 자부심이 높아졌고 네. 세 번째가 실제로 함께 밥을 나누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낙인 효과가 없어지면서 이거 갖고 갈등이 생겨서 싸우고 뭐 그다음에 이상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줄어들었다. 네. 이 세 가지가 정말 큰 이득이고 지금 뉴욕에서는 그래서 이런 결과까지도 냈다 이런 얘기고 보세요. 우리나라를 조사한 그런 자료예요. 제 뒤에 나오는 그래프가 우리나라 무상급식을 했더니 신체적 다툼의 수를 35%까지 줄였다. 그래서 학교 내 공동체가 급식을 중심으로 살아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그런데 이런 비전을 네. 오세훈 시장은 전혀 못 본 거죠. 어? 그래가지고 이 사진 기억하시죠? 포퓰리즘에 포퓰리즘에 편을 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무릎 꿇고 이런 셀프 타네 그 유명한. 예. 네. 그거 누가 하지 말라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만둬라 한 것도 아닌데. 예. 자기가 이제 무상급식을 막겠다고 스스로 이제 스스로 탄핵을 해버린. 네, 시장질 네. 걸었죠 그때. 네. 그런데 또 뻔뻔스럽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이 나오시는 목적은 그러면은 예. 무상급식을 없애러 나오시는 거네. 아하. 아 그런 거잖아요. 자신이 예. 무상급식을 저지하는데 시장직을 걸었었는데. 예. 뭐 결국은 이제 탄핵을 당하고 다른 분이. 시장이 돼서 잘 진행이 돼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다시 나와야 되겠다 10년 뒤에 이거는 그 잘못된 무상급식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지금 무상급식으로 혜택을 보고 졸업한 그런 다수의 유권자들이 가만 놔둘까요? 아, 지금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이 지금 20살이래요 네. 그렇죠. 저 10년 지났으니까 아 그렇게 네. 됐군요 네. 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투표권으로 이 오세훈 시장을 응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사실을 학생들끼리 싸움 붙이고 막 그랬잖아요. 야비하게. 솔직히. 어떻게 이재용의 뭐 아들도 급식을 줄 겁니까? 뭐 이따위 얘기들을 꺼내고 맞아요. 막 이랬었잖아요. 네, 맞아요. 비전이 없는 어떤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이 안철수하고 오세훈하고 나경원하고
단일화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관심거리인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오늘 지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국민의힘 쪽에 던졌잖아요. 네. 근데 입당은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요새 지금 그 내뱉, 그러니까는 메시지들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어떤 정식적인 그런 것과 너무 벗어난 말들을 해갖고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당하지 않고 어떻게 그 당의 경 다른 당의 경선을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지 뭐 미국은 민주당은 그렇게 한다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당외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데 그러면 이 국민의당 국민의힘 후보들은 장외로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당 안에 있으면서 본인은 자기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일로 들어가서 한다는 게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단칼에 거절했고 일단은 또 그 누구지 누구는 또 그 일단 당원 단계 바꿔야 돼서 좀 어렵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거 꼼수 아닙니까 최현호 평론가님? 아 이거 뭐 누가 봐도 꼼수죠. 이게 이것이야말로 초딩 정치입니다. 뭐 뻔히 보이는 수를 던진다. 그러니까 지금 개방형 원샷 경선하자 이랬는데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 일단 오나 후보. 오나 후보? 예. 오나 후보 말고도 많이 있어요, 지금. 예, 오나 후보도 오시라 후보도 또 있어요. 예, 나오시겠다는 분들이 뭐 여기저기 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표가 갈린다 이거예요.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 후보들이 갈리기 때문에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가져갈 거 다 가져가는. 그렇죠. 그럼 이런 형태로 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100% 안철수가 되는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이분이 지금 이제 연세가 이제 8순이 넘으신 분인데 정치에 이제 뭐 정치 9단 뭐 11단 뭐 이쯤 되시는 분 아니에요. 이런 수에 걸려들 양반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거부를 하는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안 될 걸 알고 던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경선을 하자 우리 야권이 한번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부를 뭐 심판을 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어차피 국민의힘이 못 받을 거다. 그러니까 판을 흔들려는 이게 제안으로 봐야지. 뭐 이렇게 진짜로 경선을 해보자. 이거는 불가능한 일 아닌가 저는. 판을 흔들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언론의 주목도를 나에게 벗어나지 않게 계속 언론 카메라의 눈을 나에게 붙잡으려고 막 던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오세훈 출마 이후에 솔직히 안철수로 조금... 가는 그런 시선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죠. 그래서 막 갑자기 조민을 욕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더니 이제는 저런 꼼수까지 던지고 있는. 그런데 이 타임에 홍준표 홍준표 의원만 너무 행복한 표정이 얼굴 보세요. 이 사진을 그게 야 어쩜 완전 이렇게, 완전 활짝 웃으시네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양반이 요즘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레드 찰스? 레드 찰스는 또 뭐야? 그러니까 홍준표와 안철수 연대가 지금 형성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 계속 대구 이제 그 공학사죠. 우연히 만나셨어요 이분들이. 아니 서울에 계신 분이 대구를 가고 대구에 있는 분이 대구를 왔는데 자 요거 그러면 우연히 만나는지 서울시장은 찰스가 해 대선은 레드가 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마 반 김종인 전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철수 씨나 홍준표 씨나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의 이제 강한 비토 때문에 당 복귀도 안 되고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김종인을 일단 어떻게 해보자. 요런 데서 이해관계가 지금 서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그러면서 이제 레드 찰스 연대가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또 홍준표 이분이 재밌는 말씀을 원래 이제 말을 좀 재밌게 하시는 분이긴 한데 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 안철수 씨를 도학사에서 만나고 와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썼는데 난득호도 그러니까 낭중지추가 내가 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난득호도를 하라고 하니 아, 난감하다 뭐 이런 글을 쓰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몰라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뭐 빨간 창 파란 창 이제 동원을 해서 보니까 낭중지추는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 이 주머니 속에 송곳을 감출 수 없다. 그만큼 내가 이제 빼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대놓고 이 깔때기 되는 분은 제가 오랜만에 봅니다. 근데 이제 난득호도는 뭐냐면은 바보인 척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바보인 척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안철수 씨나 자신이나 바보인 척하면서 뭔가 지금 뒤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 있는
이런 양상 아닌가 이런 거고요. 네. 또 재밌습니다. 그 안철수 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번에도 철수하면 정계에서 영원히 철수한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가라. 동료를 하고 있네. 동료를 해라. 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망해라 뭐 이런 거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는데. 아,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대권 후보로 꼽혔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또 그렇죠.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싹 다 정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큐 그냥 다 원샷으로 보내는. 홍준표 혼자 남아. 아, 그러고 해피한. 나경원, 오세훈 후보도 또 응원을 했어요. 어. 아, 잘 됐으면 좋겠다. 어. 그러니까 다 망해라 지금. 다 망해라. 예, 이런 메시지 아니야. 다 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분은 여론조사 다 보시는 거야. 그래서 야, 지금은 이렇지만 여권에서 후보 나오면 다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보궐선거 끝나면 이제 나는 물러나겠다. 그 말 하는 것도 계속. 예, 그 벌써 그럼 이제 보궐선거 이유가 이제 문제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망하는 게 좋다 지금 홍준표 씨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망이야. 자신이 이제 무혈 입성을 해서 그렇죠. 다시 이제 대권 한번 노려보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론조사로 좀 넘어가 보자고요. 네. 이런 그 홍준표 그 의원의 그런 분석들이 어떻게 반영이 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보자고요. 자. 네, 그 홍준표 후보가 이제 다 망해라 지금 이런 기조라고 한다면 대통령 지지율도 계속 지금 빠지고 다 그냥 진짜 망해야 되는데 대통령 지지율 일단은 지지율을 멈췄어요. 멈추고 하강을 멈췄죠. 네, 하락을 멈추고 이제 좀 잘 이게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서울시장 선거 이기면 다시 반등의 모멘텀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이게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그 대통령들의 임기 4년 차 그 지지율 비교해 보면 제일 높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당에서 지금 이제 대선 후보 군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도 이번에 갤럽 조사에서 10%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 하에서 정권 재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기존에는 레임덕 하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과 결별하고 이런 방식들을 도식적으로 이제 취했었는데 이번엔 그게 안 먹히는 지금 선거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그 자기들만의 구상을 해야 돼요. 이걸 나름대로 돌파해 나가기 위한 구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갤럽 조사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가 23%, 윤석열 후보가 13%, 이낙연 후보가 10%인데 사실 이 갤럽 조사가 약간 그 조사 방법이 다른 데랑 달라요. 여기는 오픈 문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식이죠. 주관식. 아, 보기식이 아니라. 네, 보기 문항 안 줘요 아예. 그리고 물어봐서. 그 응답자들이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입으로 얘기한 그걸 가지고 집계라거든요. 아,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가 전 이재명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받았을 그걸로 이제 집계라는 거라서 여기가 지금 잘 모르니까 태도 유보층이 41%가 돼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 갤럽에서 전조사 대비 이번 조사하면 6%가량 6%포인트 빠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사면 논란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지율이 이제 우리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경선 딱 끝나고 나서 YS 찾아오고 엄청 빠졌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다시 올라와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이 지금 빠진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다시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걸 조금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지금 이 현재 지금 이제 1위로 완전히 원탑으로 이재명 후보가 올라섰는데 그 지지율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이 빠진 게 다 지금 이재명 지사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윤석열에게 가지도 않았어요. 윤석열은 그냥 답보 상태예요.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이 여기서도 또 지금 여론조사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아지경제하고 윈즈코리아 양자구도에서는 또 윤석열이 다 1위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이제 유권자들이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가 이렇게 이제 각자의 모델이나 각자의 프레임 속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헷갈리죠. 헷갈리고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지표 자체 신뢰하지 않게 되면 후보들은 더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러니까 꼭 발표하지 않는 그런 조사들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그 갤럽에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금 실망 그 보이지 않는 실망폭이 더 이거보다 더 깊다. 그게 좀 이번 조사의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지금 아직까지 그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어떤 그 더 디테일한 그런 여론조사는 없었죠? 아직은 없어요. 예. 일단은 여권 후보가 다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박영선 후보는 지금 아직까지 출마 선언을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물밑으로는 만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견을 구하는 거죠. 내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이제 지지를 모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근데 차분하게. 지금 차분하게. 네. 조용히. 네. 그래서 지금 내일 뭐 개각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최근까지 연초에 나온 조사들 보면 이미 이제 한 30%까지 나온 것도 있거든요. 1위를 네. 달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박영선 장관 또는 후보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이미 다 반영된 지지율이냐 아니면 딱 선언하고 나왔을 때 저 그 컨벤션 이펙트라고 하는 그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이 있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여론조사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네. 최평론가님 기본적으로 네. 지금 현재 서울시장 구도에서 또 지금 차기 대권 후보 구도에서 제 야권이 더 높게 나오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 뭐 지난주에도 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사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지금 너무 편차가 큰 상태다. 그래서 그 이제 ARS 방식으로 한 조사와 전화 면접으로 한 조사의 이 데이터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네. 아까 윈지코리아 그 여론조사 네. 말씀해 주셨는데 윈지코리아는 이번에 ARS로 했더라고요. 예, ARS 100% ARS 방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양자구도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다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갤럽 같은 이제 저런 방식을 한 경우는 전화 면접 조사죠. 완전히 또 반대의 결과가 네.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자체를 가지고 좀 판세를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는가. 저는 이거 요점을 난 지적하고 싶고요. 한 가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쨌건 40% 이하로 웬만해서는 지금 내려가지 않는 형국이다. 이번에 다시 올라서 46%. 예, 네, 다시 이제 40%대를 또 회복되면 기자회견한 이후에 더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소장님? 이게 그 네. 46%가 윈지 거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조금 높아요. 아, 좀 그래요? 높게 네. 나왔고 지금 이제 리얼미터가 38%.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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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소폭 상승했네요. 상승 2.3% 네. 포인트 상승했는데 네. 이제 지금. 그 이게 굉장히 지금 혼란을 주는 게 대통령 지지율 편차도 크고 네. 정당 지지율 편차도 커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건 막 30일 때 뭐 30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것도 24대 뭐 34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거 있어서 네. 요거를 이제 어떤 방법론으로 했냐를 굉장히 좀 보시면서 좀 분석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분석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저 네. 하려고 그래서 하는데 예, 지금 예. 이렇게 혼란스럽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각 기관별 편, 그 추이 네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그쵸. 기관에서 어떻게 그쵸. 조사를 했는데 네. 그 일관된 조사 방법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그다음에 조사 방법의 차이 속에서 어떤 편차가 있고 네네. 그런 편차의 의미는 뭐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우리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안심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챙겨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지금 계속 조사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연초에 바로 그냥 그게 나왔잖아요. 어떤 기관은 어떤 회사에서는 윤석열 1위 나오고 바로 이어서 같은 시기에 조사했는데 어떤 회사는 이재명 1위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지금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조사 방법론 차이로 그냥 다 설명을 하는데 그거 과연 맞는 거냐.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일단 조사 회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자기네 그 나온 숫자에 대해서 대표가 나와서 예. 우리 이렇게 했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 수치다. 자기 확신과 근거를 가지고 그걸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는 거죠. 예. 그게 언론도 그게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예. 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이쪽 후보의 그 1위가 나온 거를 쓰고 싶다고 하는 언론 회사 언론사의 그 프레임 속에서 네.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는 그게 이제 양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네. 그 조사 결과가 되게 중요한 게요. 네네. 뭐 젊은 층들 있잖아요. 그쵸. 잘 모르는 그런 뭐 저를 비롯해서 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으니까 가장 잘 그쵸. 하고 평가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데 왜 이렇게 저마다 다 다른지. 그러니까 안타깝죠. 네, 뭐 진짜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그 조사회사들이 자기 조사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네. 좀 부여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조사가 나오면 언론은 무조건 다 받아요. 어떤 회사에서 조사를 내도 일단 다 받아주거든요. 그것도 회사 자체, 언론사 자체 속으로도 그걸 조금
저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조사회사들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관련해서 그냥 갖다 쓰지 말고 그냥 막 갖다 쓰지 말고 이제 그걸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던지 네. 안 그러면 이게 정말 그 조사 시장이 완전히 신뢰를 잃는 사건이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기면은 지금 선거 결과 예측이 그러니까 어려워요. 다 불가능한 상태 되지 않나. 그러니까 추구 조사를 해봐야 이제 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요거를 또 오히려 주목을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이와 흐름이 어떤지 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40%대가 지금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거를 역대 단순히 대통령 최고 지지율이죠. 최고 지지율. 레임덕이 없는 아까 이은영 소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레임덕이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 4개월 전에 네. 그 취임했던 스가의 현재 지지율보다 더 높아요. 스가가 39%야. 지금. 네네. 처음에 취임할 때 74였는데 4개월 만에 39가 됐어. 저 일본 좀 그만 때리세요. 근데 너무 불쌍해. 우리 대통령은 42%야. 아무리 낮은 데라고 해도 38%가 나와. 근데 지금 아직 데이터가 신년 기자회견이 반영이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저 기자회견에 대한 지금 평이 대단히 좋아요. 대단히 좋아요. 네. 네. 대단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씹을 게 없으니까 뭐 아주 엄한 거를 지금 끌고 나와가지고 씹을 정도 반응이 너무 좋은 상태다. 입양 뭐 이런 거 하고 씹었는데 그건 무식해서 그래. 시비 거는 사람들이 위탁 제도에 대해서 그 설명을 했던 건데 그거를 갖다 앞뒤 자르고 그것만 들으니까 그건 너무 오해를 해서 그런 거지. 누가 입양을 했다가 파양했다 이거 마음대로 그냥 갖다 앱에 갖다 바꾸고 그런 거 허락을 그런 거 허락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뭐 과문에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역대급 기자회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 정말 이번에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저 그런 거 길게 못 보는 스타일인데. 솔직히 말하면 기술적으로도 저는 기술적으로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네 명이서 해도 정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 100명이 넘었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참석하고 있는 사람 100명이 넘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20명이 또 참석을 하고 있었고 이거를 같이 엮어서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지명도 하고 이러면서 진행을 했거든요. 아주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고 하나 없었어.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면 이제 다음 주 여론조사 때 어쨌든 상승세가 조금 더 강화되지 않겠냐. 그럴 가능성이 높은 조건이어서 지금 이제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 오히려 국면을 타고 있어서 이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보궐선거 여권 후보들이 뭔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좀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는데 후보가 확정되고 이런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상승세 이게 좀 더해지면은 지금하고는 좀 지금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른 판세가 저는 형성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아무튼 이제부터는 좋아질 일만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그렇죠. 이거 300명대 지금 됐으니까 줄어들고 있고 다음 주면은 200명대로 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 이후에 또 백신 접종이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백신 뭐 치료제 출시도 임박했고요. 치료제도 출시가 임박했고 그러면 이제 K방역이 확실히 다시 한번 굳건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지금 3차 재난지원금 받은 분들이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 아직까지는 좀 논의가 이르다 그랬지만 코로나가 조금 줄어들고 나면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풀립니다. 2월달에 풀려요. 네, 추석 설 전까지 풀기로 얘기가 돼 있죠. 경기도 1,300만. 저희 집 30만이 받아. 저 30만 원 받아요. 저 10만 원, 우리 아내 10만 원. 저희는 40. 아, 거기도 경기도구나. 아, 40. 여기도 경기도 40. 저도 우리 아미 씨도 경기도. 여기는 20. 저도 여기 20. 우리 다 경기도입니다. 네, 여기 20이네요. 네. 여기 있는 것만 다 경기라시네. 저도 40. 회식하면은 소고기 충분히 먹어요. 야,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다 민주당 또 대통령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그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지금 현재 갑자기 윤석열이 1등을 했다. 뭐 안철수가 1등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 정도 얘기는 우리가 그러니까 해드릴 그 수 있을 것 같아요. 숫자에 대한 것보다도 이번 그 기자회견을 봤을 때 그 대통령이라는 직에 지금 계신 한 인간이 그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기의 소회나 느낌을
어떤 때는 막 한숨을 쉬면서도 이렇게 답변하신 게 있었고 또 이게 자기가 준비했던 거 방역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었는데 엉뚱한 걸 하니까 질문을 왜 안 하는 거야? 다시 방역을 좀 해달라 이런 모습이 그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다가왔어요. 거기다 소독약을 뿌렸어야 돼요. 방역을 거기다 했어야 돼 거기다. 그러니까 저분 그... 오늘 지금 자기 그 분량 챙기려고 오늘 많이 챙기시고 무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가장 어떤 인간의 모습을 한 그 대통령의 그 메시지 전달을 봤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빈 씨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조금 더 그 선거와 관련돼 있는 뉴스들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음이 되면 다음 주가 되면 또 코로나 관련된 좀 소식들도 좋은 소식들도 맞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빈 씨가 깔끔하게 우리 경희론 선거 이제 2회차 진행이 됐는데 2회차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2회차 마무리요. 네. 뭐 어느 저는 항상 이렇게 학생처럼 배우다 가는 것 같아요. 지난 주에도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 오늘도 방송을 하면서 하기 전에는 조금 막 긴장도 되고 하는데 딱 끝나 막상 시작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편안해지고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학습하는 우리 다음 주부터 학생의 모습처럼.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더 재밌는 컨셉을 집어넣기로 했잖아요. 아, 저 오늘 그런 줄 알고. 우리 아실 거야. 저 더 웃겼어요. 경이로운 소문의 그 출근을 잊고 우리가 카운터스가 돼서 카운터스가 돼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왜 더 했는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러갑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봬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